오늘 전남에서는 11개 시군에서 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토요일인 어제는 43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주말을 전후해 전남 지역 확진자 수가 다소 줄었으나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등지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방역 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. 한편 전남도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차가 84.5%, 3차가 29.5%를 기록 중이고 12세부터 17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55.1%의 2차 접종률을 보였습니다.